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핑에도 즐거움이 피었습니다. 대박! 쇼방! 오빠, 나 얼굴 크지? 아유, 예쁜 얼굴 크게 보면 좋지. 뭐? 여자 얼굴은 스크린이 아니죠. 약선명가에서 작고 예쁜 얼굴을 만나세요. 한국미용학회 논문으로 입증된 약선명가 골게테라피. 책임지고 줄여주는 약선명가. 요즘 뭐 봄? 봄튼 봄. 너도 봄? 나도 봄. 다들 봄? 봄튼 대세인가 봄. 로맨스부터 드라마까지 여자 감성 적셔주는 봄튼. 다시 한 봄 날 같은 감성 웹툰 봄튼. 남자들은 벌레 봄. 너도 봄? 나도 봄. 여자들은 봄튼을 봅니다. 여자를 아는 웹툰 봄튼이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입니다. 위생관리를 위해 자주 쓰는 손소독제. 에탄올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은 보통 농도가 83%인 제품인데요. 이걸 사서 시판되는 소독제의 에탄올 농도인 62% 정도로 희석시켜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8대 2 정도로 섞으면 되는데요. 보습 효과를 내는 글리세린만 넣을 경우 너무 끈적해질 수 있으니까 정제수를 적당히 섞어서 에탄올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소독제에서 은은한 향을 맡고 싶다면 아로마 오일 등을 한두 방울 정도 더해도 좋다고 하네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3도, 습도는 34%입니다. SBS 생활정보, 내 맘같이 정성을 다하는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아파트가 사는 곳만 바꿀 때 자이는 은평을 바꿉니다. 구파발력 도보 2분으로 여유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힐링을, 예정된 롯데복합몰로 즐거움까지. 은평을 바꾸는 자이만의 금빛 프리미어 은평 스카이뷰 자이 1644-0042 GS건설. 전세값 또 올려달래? 지겨운 전세, 출퇴근 편하고 가격 착한 아파트 어디 없을까? 판교역 세정거장, 강남역 7정거장, 광주역 개통점. 지금 이 순간 태전이 기다리던 그 자리에 옵니다. 태전 IC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577-9150 3월 분양 효성. 오늘 드릴 말씀은 차장님 또 시작이다. 어? 당신의 카레 뉴커 팩트가 필요합니다. 답답하고 짜증나는 카레 왜 참고 계세요? 멀끔한 이미지에 흠집나게 왜 그냥 두세요? 뉴커 팩트는 카레를 묽게 하여 기관지에서 시원하게 떼어냅니다. 카레 생길 땐 참지 말고 뉴커 팩트.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가수 홍진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오빠랑 두드람, 아빠랑 두드람, 엄마랑 두드람, 친구랑 두드람. 한돈 중에 한돈, 두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두드람. 두드람 더. 월요일 평소보다 지치셨나요? 필요한 몸과 마음의 음악에 긴급 수액을 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달팽이관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보기만 해도 상큼발랄 앙큼한 걸그룹이죠. CLC. 자, 오셨고요. 박수요. 자,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R&B 기대죠. 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CLC부터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개별 인사
인사도요. 네, 안녕하세요. CLC 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LC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CLC 승현입니다. 네, CLC가 오늘 다 나오지는 못했고요. 대부분만 네. 나와주셨고, 그리고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화장실을. 아, 예! 네, 네,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따뜻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딘입니다. 네, 아, 왜? 보라만 아니었으면 전혀 네. 티가 안 났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마침 딱 인사를 해야 될 타이밍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절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네. 일찍 오셨는데 네. 화장실에서 좀 걸리셨나 봐요. 네, 되게 따뜻해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오늘 날씨가 좀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맞아요. SBS 변기가 네. 예, 열이 있어서 뭔지 알죠. 나타났는데, 네,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예, 얼굴이 좀 하얀데 괜찮으신 네, 거 맞죠? 네,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분과 함께 한번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은 또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정말 처음. 이렇게. 뭐, 노래는 서로 뭐 듣고는 알고는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이다. 먼저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딘 씨가 네. 나이가 제일 오빠예요. 여기서는. 아, 네, 저보다는 동생이고요. 아, 네네네. 예, 예, 예. 예. 딱, 네. 첫 인상 어떤가요? 네, 다들 너무 이쁘신데요? 오. 너무 멋지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쁘다고 하니까 진짜 같네요. 네. 이쁘신데요? 원래 눈빛을 좀 이렇게 안 피하고 딱 보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인가? 네. 저를 계속 째려봐서 좀 무서워. 네, 풀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를 다 두려워하는 분들만 만나가지고. 네네네. 눈을 보면서 얘기해주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어땠어요? 딘 씨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시는 것 같고, 일단.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처음 뵙잖아요. 근데 굉장히 네. 잘생기셨고. 오, 예. 네. 네.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딘딘만 보다가, 딘을 보니까 너무 다른 매력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이 윤성 씨가 지금 문자 주셨는데, 딘 씨, SBS 비대 좋아요? 라고. 네. 좋던데요, 근데? 저도 되게, 저도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아, 따뜻하다. 잘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웬만한 네. 연인보다 훨씬 우리 SBS 비대 좋고요. 네. 자, 개별 질문 한 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LC는 7인조 걸그룹인데, 네네. 오늘은 세 분만 나왔어요. 아, 맞아요. 요 기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은씨! 저요? 지목했어요. 예은씨? 화장실에서 빨리 나온 순. 아니면? 미모? 미모, 네. 그래. 그걸로 갑시다. 네. 승현 씨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위험했어. 미모 좀 위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흥의 돋구기에 말솜씨? 오케이, 말솜씨. 또요? 제 생각에는. 승희 씨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여쭤도 돼요. 미모와 말솜씨와 가창력까지. Let's go! Let's go, let's go. 네. 온 사람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우선. 네, 예, 물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네. 나온 네 분은. 네. 그러니까는, 저기, 미모의 말솜씨의, 그리고, 가창력까지 갖춘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승현, 예은, 승희 세 분 나오셨고요. 네. CLC,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 CLC는요. Yes. 크리스탈 클리어의 줄임말이고요. Yeah. 크리스탈이 수정처럼 맑잖아요. 그래서 수정처럼 변하지 않겠다. Yeah.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제일 맑은 친구들 세 분 오신 거죠? 갸르르, 갸르르, 갸르르. 갸르르, 갸르르. 좋습니다. 딘 씨 적응하고 계시죠? 네, 네. 중간에 네. 급하시면 손 드시면 네. 저 조용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기도끼. 자, 네. 딘 씨는 혹시 네.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의 딘이 맞나요? 네, 맞아요. 나 이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요? 네, 제임스 딘의 그 어떤 그런 반항적인 아이콘이 있잖아요.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제 저 음악도 약간 이제 뻔한 거를 탈피해서 반항적인 행보들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래서 딘에서 떼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딱 봤는데 약간 눈코입 외모가 네. 약간 외국 가수 약간 느낌. 네, 맞아요. 굿즈 섹시요 외치는 섹시백들은 저 스킨 브레이크 되게 약간 그 느낌 안 맞죠? 네, 약간 맞아요. 약간 닮았던 얘기 들었죠? 굿즈 섹시요? 거기 섹시백이면 굿즈 섹시요. 아, 알죠, 알죠. 섹시요, 알죠. 유명하죠. 어. 저 스킨도 네. 저를 인정했어요, 섹시하다고. 네네. 한국에서는 좀 안 먹히지만 외국에서는 굿즈 섹시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이제 굉장히 다 뭔가 딘을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어허? 네, 또 할 수 없어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들어봤던 이런 닉네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네. 있었고 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네. 별명이 있어요. 인디고 차일드. 네. 천재 아티스트.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저는 들은 말인데 네. 들은 말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인디고 차일드가 네. 약간 다 방면에 이렇게 문화, 뭐 예술, 음악, 뭐 미술 이런 쪽으로 뭔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뜻하는 말인데 차일드는 아니고 차일드는 아니고 어덜트 좀 인디고 어덜트 네. 그렇죠. 차일드라고 기분 좀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가수로서는 신인이지만 네. 프로듀서로서는 데뷔 전부터 이제 이미 실력을 좀 받고 계셨잖아요. 뭐 엑소, 빅스, EI, 위너 등과 이제 많은 작업을 했는데 네. 본인이 생각해도 좀 가수보다 우선은 프로듀서로서는 조금 인정을 받고 지금 그죠? 사랑받고 있죠? 예. 아, 입을 막, 우리 영희씨는 자기 자랑하는 곳이에요. 아까 시윤씨 봤잖아요. 우리가 제일 예쁘고. 본격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본격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네. 내 자랑 한 번씩 갑시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나를 어필하는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딱 하나씩. 자, 우선 티니씨부터. 저는,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하기 힘들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세고 계세요. 저 여섯 개 중에 뭘 말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너무 프리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제 입술이 전 마음에 들어요. 와! 네모 들어갔어? 예! 저 웃을 때 맞는 봤어요? 맞는 건가? 와, 웃을 때 눈 찡긋하면서 손으로 눈 찡긋하면서 가져오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입술이 마음에 드신다. 오. 네, 그리고 같은 제가 스시를 한 달 내내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1일 1스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두 달 동안. 그런 거 하나에 꽂히면 되게 오래 가는 그런 게 장점이라는 걸까? 내칠 때는 딱 내치는 스타일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친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위험한데요, 이거. 좋아하면 아니에요, 되게 몰입했다가 갑자기 아니 혈액형 뭡니까? 저요? A B 뭐가 드세요? B형이요. B A 저 O형이에요. 다 틀려. 다 틀렸어. 다 틀렸으니까 라이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엘 씨의 우리 자랑은 우리 시엘 씨의 라이브를 듣고 나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죠? 네, 키썸 선배님의 Like It이라고 네, Like It 발랄한 랩입니다. 발랄한 랩을 네. 한번 시엘 씨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엘 씨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와. Like It 듣고 왔습니다. 야,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 김나은 씨는 상큼한 레몬사탕 먹는 기분이에요. 시혜 씨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주재민 씨는 랩 너무 귀엽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씨는 지금 노래 부르는 친애들 누구죠? 시혜 씨입니다. 시혜 씨. 급하게 보냈어요 지금. 막 너무 좋은 거 뭐지. 시혜 씨 이렇게 애교 네. 있는 랩도 보여줬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지금? 애교 있는 랩에 제가 애교... 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와, 예. 왜요? 왜 약하죠? 좋아서? 아, 옆에서 네, 좋아서 계속 리듬 타시고 네. 웃음이 뭔가 이렇게 막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아,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좀만 자리 마련해줬으면 진짜 춤도 네, 좋겠어요. 이렇게 세울 뻔했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처음 봐서 이렇게 세우긴 좀 실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가 보고 싶어져 하면서 애교를 딱 목소리를 하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세 분의 애교 한번 보고 갑시다. 아, 네. 애교. 네? 뭐라고 지시? 환영한다. 환영한다고요? 아, 저 아니요, 아니요 하신다. 저도 그러지 말고, 아, 초면 어떻게 저러지? 아메리칸 스타일. 자, 우선, 개인기가 또 굉장히 많더니 애교부터 한번 가보도록